전 세계 한인 방송인들이 모처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모여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국 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한인 방송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유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한인 방송인들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한 세계 한인 방송협회 WAKB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습니다. 한국의 혼을 심어 한류의 꽃을 피운 하나된 한인 방송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60여 한인 방송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미뤄진 현안을 처리하는 한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정 총리는 한인 방송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800만 동포 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인 방송인 여러분은 모국을 세계에 알리는 외교관이자 홍보대사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힘입어 동포사회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WAKB 명예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방송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방송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한인 방송사들이 사회를 극대화해서 이 방송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 우리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날 총회에선 현 회장인 김명정 구TV 대표이사가 연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회장은 WAKB 한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한국 정부와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WAKB가 한국 정부에 공식 등록된 사단법인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함에 따라서 앞으로 교민사회와 방송사에 큰 힘이 되고 발전의 주춧돌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편 WAKB 측은 새 집행부를 선임하고 다음 총회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